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거기, 자, 페이지 377쪽입니다. 변경 등기 관한 사항입니다. 자, 페이지 377쪽, 변경 등기 관한 사항입니다. 변경 등기.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물권을 변동하려면, 그 물권은 다섯 가지가 있고, 자,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일단, 우리가 물권 그 목적이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섯 가지가. 그 물권 역적. 그래서 일단 갑구에는 뭐예요?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어디 하고 가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아, 여러분 저 교수님 저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갑구의 소유권하고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갑구에 어떤 사항이 기록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는 등기부 갑구에는 자 갑구에는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렇게 항상 소유권에 관해서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다음에 어디는 을구에는 뭐예요? 최초라는 게 물권이 다섯 개 있으니까 소유권이 한네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런 권리. 1번에서 아 지상권 뭐예요? 그다음에 지역권, 자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이런 거에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자 그러면 갑구에는 보존 등기하고 을구에는 설정 등기 하죠. 그다음에 그 지역권 빼놓고는 뭐예요? 각종 권리들이 다뭐할수 있어요.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요. 이렇게 이전 등기. 그래서 이 목적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을구의 최초라는 게 설정 등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고, 자, 지역권 빼놓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고, 뭐예요?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래 뭐야? 그 아래 1-1번. 왜?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다 부기 등기를 이전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 1-1번. 예컨대 저당권이라면 1번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권 다섯 개를 자 민법상 물권 여덟 개 중에서 점유권, 유치권, 그 동산질권 있죠? 그래 질권은 그 빼고 다섯 가지만 지금 자 등기 대상이 다섯 가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 자 설정등기와 자이 보존등기와 설정등기, 이전등기 했어요. 그럼 예컨대 우리가 채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환매특약하고 임차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자 어디 갑구에는 이렇게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 환매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 할 것이고 어디에는 아 을구에는 예컨대 만약에 2번 무슨 등기? 임차권에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하자 설정 등기. 자 채권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이제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는 갑구 왜 가등기도 총권이니까 하여튼 물권은 하나만 기록되는 거예요. 갑구에는 뭐라고? 소유권자 소유권 소유권이 남한테 이전되기 전에는 항상 소유권 물권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총권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지만 소유권에 관한 채권은 갑구예요. 소유권이 아닌 건 뭐예요? 을구예요. 그러면 돼요. 뭐 그다음에 예컨대 자 약정특약 있으면 약정특약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매특약은 갑구에 있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공임을 불분할 특약. 그다음에 권리소멸의 약정. 그죠? 그래요. 그런 거뭐 대표적으로 공임을 불분할 특약은 갑구에 할 것이고. 권리소멸은 뭐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다면 뭐예요? 근데 약정은 뭐예요? 물론 갑구 을구 다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을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 등기를 갑구에 뭐 하고 을구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변경 등기는 그거예요. 등기부에 써 있는 중에 자 일부를 뭐 일부로 예컨대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저쪽 뭐예요? 남쪽 나라. 자, 예컨대 거제도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경상남도 거제시, 자, 무슨 동? 고현동 111 이런 식으로 자, 그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거. 그게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운 건 말소 등기고. 자, 그다음에 각종 권리를 처분제한 등기.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여섯 가지 각종 물권 중에 물권의 변동을 이렇게 하려면 등기부상에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일부로 고치는 게 변경등기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소등기고, 물론 표제부는 멸실등기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처분제한등기, 압류, 감류, 가처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이 변경등기라는 것은 자, 몇 페이지에 378페이지에 위에 등기사항의 일부,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써 있는 사항이죠? 등기부에 써 있는 사항이란 것은 자 어디 표제부는 뭐예요? 표시사항 갑구나 을구의 자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뭐예요? 사항인데
필요적상은 무조건 쓰는 상이고. 그 다음에, 임의적상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 상, 이런 등기사항에. 등기사항에 일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우는 건 말소등기라 했으니까. 일부가 실체관계와 후발적 불일치 시정하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잘못 쓴 거는 경정. 고친다는 게.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후발적인 건 뭐라고? 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부 있죠? 표제부. 자, 그 다음에, 갑구나 뭐에 을구가 있으면, 일단 표제부는, 자, 1번에서 무슨 표시가? 충청도. 자, 100번지 답, 면적 500이에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이 대상상 답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줬어요. 뭘 줬다고? 예, 집을 줬다 안 줬. 그러면, 이렇게 뭐에 인허가 받아서 뭘 지면, 집을 줬다, 네, 집을 줘. 그럼 집을 짓죠? 그 집을 지면 뭐예요? 집을 지면 어디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소지하고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적 중에 뭐만 이 답만 답만 무슨 사이가 있어서 후발적 사이가 있죠? 예, 후발적 사이가 있어서 자 2번 뭐예요? 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 중에 일부가 후발적 논에다가 집 줘서 어디에 인허가 받아서 뭘 줬다는 얘기예요. 집을 줬어요. 자 집을 줘서 토지등이 생겼으니까 자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쳐요. 뭘 고친다고? 자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대장의 답을 뭐예요?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대로 고치고 이 등번 뛰어다가 1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자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이고 몇 개월 있다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의 의무가 물론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록 변경은 선 뭐라고? 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은 뭐부터 먼저 고치는 거예요? 이 선 등록 대장을 먼저 고친다는 게 대장을 먼저 고치고 그 대장 등본을 뛰어다가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다른 것 같죠? 100, 500, 뭐만 단만대로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거기 2번 뭐라고? 주등기로 한다.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그 378페이지에 뭐예요? 내용은 방금 설명하시고 토지나 건물 표제부 표시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고친다. 자, 소유자 신청이다. 자, 단독 신청인데, 선등록 변경, 먼저 대장부터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신청 의무가 몇 개월? 1개월. 과태료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장 첨벌하라 그랬어요. 대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대장을 첨벌하는 등기는 꼭지점이 4개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왼쪽에 토지 표시사항은 이 표제부를 갖다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오른쪽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등록된 거니까, 자, 소유권에 보호전등기, 소유권에 전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묘시 등기. 딱 네 가지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을 꼭 첨부를 해야 된다. 몇 가지 등기? 네 가지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시 등기, 보존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다. 자, 그래서 방금 단독 신청이고 과태료 없고 선등록 변경이고 그다음에 언제나 뭐라 한다고 주등기 해요. 맨 끝에 등기실에 항상 주등기다. 동그라미씩 항상 주등기다. 이게요. 물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죠. 그 후에 촉탁구의 직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자 누가 등기관이 직권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네요. 직권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자 지적을 공부할 때 불법 통지라든가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표의사항이 바뀌면 촉탁하는 사유가 있다 그랬죠. 자 그건 참고를 일단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항상 단독이고 1개월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등록 변경이고 언제나 주등기다. 자 그러면 거기 그 379페이지에 그 부동산 분합의 합병 제한 합병 제한 사항은 있죠? 아, 그게 중요해요. 일단 거기 앞에 우리가 그 각종 등기 절차에서 변경 등기는 별표제 해주시고 자 특히 뭐예요? 합병 제한도 별표하시고 자 합병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합병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합병이 뭐한 거 가능한 거 있죠? 합병 가능한 거. 이렇게 합병이 뭐한 거? 가능한 거.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외우자. 세 가지. 그 세 가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용익물권과 뭐예요?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자,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하나다. 합병이 가능한데. 다만 단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요역지 있죠? 요역지 땅이 있고 뭐가 있으면, 승역지 땅이 있으면, 이 요역지는 요역지 땅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 전부나 일부가 하나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권자예요. 근데 A땅하고 뭐가 있으면 B땅이 있다는 게요. 그러면 이럴 때는 A땅과 B땅은 합병을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 합병을 해버리면 이제 합병해버리면 원래는 요역지 땅이 이만큼이었죠?
근데 합병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 전체 땅이 돼버리니까 종전에 요만큼을 전부가 요만큼이었었는데 이게 합병하려면 뭐예요?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용의 물건 중에 뭐는 안 된다.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합병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죠. 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무조건 A 땅에 B 땅에 뭐예요? 지상권, B 땅에 전세권, 하여튼 용익물권만 남으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모든 토지에 합병돼서 모든 토지에 이렇게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연월일과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과 뭐가 합해돼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이렇게 접수번호가 이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가 나와요? 저당권이 나온다. 저당권이나 근저당 이거 가능하다. 자, 두 가지 요건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모든 토지에 대해요. 또 하나는 저당권은 등기 원인 연일과 접수번호가 합해돼요. 이게 저당권의 성질이 A 땅이 뭐예요? A 땅에 저당권이 있고 B 땅에 만약에 없다면 이 저당권은 A 땅 전부에 하죠. 근데 합했을 때 일부만 돼 있죠? 예. 자, 합했을 때 일부만에 될수 있는 용익물권만 가능하지. 저당권은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아니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항상 모든 토지에 저당권이 되어 있고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아예 동일하다면 동일 시간대에 동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권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3자가 안 생긴다. 그 얘기죠. 근데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신탁 원본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가 돼 있다. 이거 뭐 하다는 게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토지 합병 제한 그래서 뭐예요? 자 이렇게 써 있죠. 토지 합필하라는 토지의 당 각호의 등기 외의 권리가 있는 등기가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세 가지만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 꼭 외우시고 건물은 자 같아요. 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지상권이나 자그 지역권 있죠? 그것만 안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물론 뭐그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그것도 표제부 얘기니까 동그라미 4번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1번에서 누가 소유권 보존등기 갑 갑의 이름하고 주소지에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땅은 충청도에 있는데 자 예컨대 뭐 창원시 예 창원시 성산구 뭐예요? 창원시 성산구 자, 어디로? 자, 예컨대 만약에 중앙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사 갔으면 1-1번에서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에서, 경상남도 뭐예요? 창원시. 자, 그다음에 성산구, 중앙동 뭐예요? 네, 111 이사 갔다. 그죠? 그럼 이 주소지만 지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일부를 고친다. 일부를 후발적으로 이사 가서. 자,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1-1번 언제나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등기를 해요. 언제나 뭐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자, 거기, 그래서 379페이지 밑에 신청 절차, 단독 신청이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38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뭐가 있어요?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가 있다고? 권리변경이라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리변경은 자 예컨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당권의 뭐예요? 채권액을 증액과 감액 자 예컨대 뭐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액과 감액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무슨 등기가? 1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자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다. 자 예컨대 변제기가 언제? 2000 뭐예요? 22년 8월 30일이다.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러면 의리단 저당권자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거.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 뭐라고?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의 무슨 등기에서 변경 등기에서 얼마? 자, 예컨대 1억 2천에서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어요. 증액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 1억 5천으로 증액한다는 거. 자, 그러면, 증액하게 되면, 자, 당연히,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빌렸으니까, 고쳐달라! 얼마로? 1억 5천으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한테 3천만 원을 더 빌려주고 1억 2천에서 얼마예요? 1억 5천이 됐을 때 자, 을이란 사람이 요구합니다. 고쳐달라고 요구해서 을이 권리자, 갑이 설정자가 설정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근데 원래 부기등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생겼어요? 이해관계 생겼다 보지 않습니까? 2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자, 채권이 1억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병이 있다 치자니.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증액을 해갖고 뭐예요? 증액하고 이 아래 1번 자, 저당권의 변경등기에서 얼마라고? 1억 5천이라고 만약에 내용을 고칠 때 이걸 무슨 등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이걸 무슨 등기를 하느냐 이럴 경우에 응?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아,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이라는 유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관계인이 있다는 이해 관계. 그 이해 관계인 병이라는 사람의 승낙소와 뭐가 이 판결소가 이 승낙소와 판결소가 뭐예요? 만약에 자, 있거나 없거나 얘기했을 때, 만약에 뭐예요? 승낙을 해주면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뭘 하면 돼요? 애가 승낙해주니까 부기등기를 하면 돼요. 왜? 자기 상의 주등기 따르니까. 근데, 얘가 승낙을 만약에 안 해준다 하게 되면, 뭘안 해준다 하면, 승낙을 안 해준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얘 순위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1억 2천이 뭐라고? 이게 바로 1순위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1억이 몇 순위고? 2순위고. 그죠? 이건 뭐로 해야 돼요?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그래서 얘가 3순위가 돼야 되니까 이 변경등기죠? 그래서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면 얼마가 이거? 3천만 원이 몇 순위란 얘기예요, 이거? 3순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3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관계를 뭐라고? 승낙소와 판결서 있죠? 그게 이승판 뭐예요?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인데 없으면 뭘 하라고? 없으면 주등기를 하라. 그래서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겠다.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은 공동의 원칙이고, 그죠? 이해관계의 승낙소와 판결소가 있다면, 뭐 있다면 당연히 뭐라고 부기등기 하는데 없으면 주등기 한다. 물론 뭐예요? 주등기를 할 때는 자 이거 지우면 안 돼요. 부기등기 하면 지워도 되죠. 부기등기 주등기 따르니까, 그죠? 왜 이게 1순위니까 지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절차는 다 배웠던 얘기예요. 권리 변경만 공동이고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그죠? 자, 절차는 공부, 자, 다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이해만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앞에서 공동 단독 다 배운 거. 그거는 외우시고. 자, 그 기본적인 거. 왜? 우리 항상 뭐예요? 대상, 객체 대상. 신청인,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건 기본이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잘좀 봐주시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정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 후발적이지만, 경자, 고칠 경자예요. 이 경자가 어디 있다는 게, 이거 앞에 있다는 게요. 바를 정자. 경정등기죠? 자, 처음부터 잘못 썼기 때문에 고치는 거. 그게 경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경정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거기, 자, 요새 잘안 나오지만, 그 밑에 직권경정등 있죠? 등기간의 가오에서 경정할 때는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고, 승낙소가 필요하고, 직권으로 경정등기 했으면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되면 전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경정등기 한 후에 지방법원장한테 보호하지, 사전에 보호하진 않아요. 예, 그런 내용만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말소등기 꼭 별표 두시고, 말소등기 중요하다 아니에요. 말소등기 꼭 별표 두시고. 그래서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뭐라고?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뭐가? 전부가 부족하니까 이 전부가 부족하니까 예, 전부가 부족한 것은 뭐예요? 소멸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등기사항의 일부를 등기사항의 무엇을 일부를 뭐예요? 일부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썼다. 그래서 갑과 자,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었죠? 전세금이 4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 네, 4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1번 뭐라고 썼어요? 전세권 설정등기 얼마라고? 5천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자, 범위 있죠? 범위를. 범위를 뭐예요? 건물의 전부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1년이고, 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자,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 했으니까, 자, 그 처음부터 전부를 잘못 쓴건 아니에요. 다만, 4천인데 얼마 5천 썼으니까, 이게 경정등기예요. 그래서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경정등기예요. 이게 권리 변경이죠? 공동 신청이다 아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4천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게 바로 경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인데, 자, 우리가 말소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절차적이든, 자, 이렇게 1번. 자, 등기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닌 등기사항의 전부를 잘못 썼다. 그러니까 계약은 전세권 계약인데 무슨 등기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치자는 게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2번,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뭐 해줘야 돼요? 말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뭐예요?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소매라는 게 말소등기예요. 그래서 일단 전부가 부족해야 된다. 절대 말소등기는 말소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도 못 받고 누군가에서 말소가 됐죠?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3번 2번 말소등기를 또뭐 하지 않는다. 또 말소하지 않는다. 왜? 다 줘버릴 수는 없다니. 그래서 절대 말소등기를 또뭐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말소된 1번 뭐예요? 1번 말소등기는 뭐예요? 1번 이 저당권을 뭐 한다는 게. 1번 저당권을 회복등기하고, 그다음에 종전이 완전히 지워진 이 등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순위번호 해갖고, 저당권 설정등기를 재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절대 말소등기라고 말소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말소등기 시에 뭐예요? 말소등기 시에 이렇게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또는 뭐가 필요해요? 판결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게 판결서,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말소등기 시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갑과 을이,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이게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104조 불공정 환불행위예요. 등기가 이루어졌다. 1번, 자, 소유권 보전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로 넘어갔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발 빠르게 1번, 을구에 저당권 등기 해놨다는 거죠. 갑의 문맹을 이용해서 을한테 뭐예요? 불공정하게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팔았어요. 억울하다. 주위에 도움을 받고 판결 받고 이등기 말소 신청하죠? 그렇게 말소등기 할 때, 무슨 등기 할 때? 말소등기 할 때. 자, 소송에서 확정 판결. 확정 증명서하고 이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하고 우리 두 개를 합쳐서 확정 판결을 해요. 절대 가지뺑 선고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확정된 판결을 하라는 게. 그럼 이 말소등기 할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간이 뭐 하겠다? 아, 직권을 말소해요.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승낙서나 안주면 당연히 뭐예요? 소송에서 판결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하여튼 말소등기 시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으면, 자, 이 말소등기, 이 저당권은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요건 전부가 부족하고, 부적법 사유는 따져묻지 않고,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 판결서 있죠?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는 등기 말소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죠? 예컨대 1번에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1-1번. 1번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렸어.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존속기가 만료 전에 얘한테 돈을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이 저당권 소멸됐죠? 근데 아직 등기부에 말소등기 안 하고 남아있죠? 그럼 존속기가 끝났어요. 갑과 을이 전세권을 말소등기 할때 말소등기 시 누가 있어요? 돈 빌려준 얘가 있죠?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은, 자, 이 을한테 돈을 받아서 소멸됐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면
자, 이해관계는 여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맞추는 게 이해관계 얘기했을 때 보통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절대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2번 저당권 등기 돼 있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 마수 등기 할때 2순위권자 저당권 있죠? 얘는 되게 좋아요. 왜?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1순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2순위 말소할 때 2순위권자는 아무런 뭐예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1순위인데 2순위가 말소됐다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여부가 문제가 나오면 절대 1순위, 2순위 나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어디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 있죠? 순위 2번, 순위 1번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하고 비교하냐면 자, 그맨 마지막에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할 때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근데 우리 등기상 이해관계인 첫 번째 지상 여기 있죠? 지상권 말소 등기할 때 아니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할 때 얘한테 돈 빌린 사람 있죠? 그래서 자, 그 저당권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자한테 뭐 하는 사람? 돈 빌려주거나 자, 뭐로 엮인 사람? 손해배상 그런 식으로 엮인 사람 가처분.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 토지에 뭐라고? 토지에 1번에서 토지에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2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그 토지의 전세권자나 그 토지의 지상권자 있죠? 그 저당권 말소할 때이 사람은 뭐예요? 자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순위 1번, 2번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등기를 목적으로 지상권 말소 등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저당권자 그다음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한테 돈 빌린 사람, 감유권자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일단 이 말소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이게 예외가 단독이다. 자, 우리의 판결에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자, 그 등기한 권리자가 어떤 자가 사망으로 소멸했죠? 그러니까 일단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람이 사망했으면 전세 자 사망했으면 그 사람 뭐단 공동을 할 수밖에 없지 단독을 할 수밖에 없지 공동이 안 되니까 그다음 자 여기 의무자의 뭐예요 소재불명에서 공시체고 있죠 자 사람의 행방불명에서 소재불명이야 자 실존 신고하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자 채권 판결 있죠 공시체고에서 채권 판결 법원에 있죠 판결받고 단독 가등기 마소 혼동마소 있죠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이 실효된 등기마소 있죠. 그게 중요해요. 일단 중요하니까. 하여튼 가처분 이후에 권리말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처분 이후에 권리말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하는 거라고? 아, 단독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야. 이 사기강박이다. 그럼 사기강박이면 여기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에요. 2번 이전 등기 의뢰요. 자,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사기 단계 억울해 소송을 합니다. 그럼 소송하면서 자, 만약에 여기다 가처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자, 이 등기를 믿고 산 사람 있죠? 얘는 선의삼자예요.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해요. 추정을 받으니까 무과실, 선의무과실, 선의를 추정받으니까 갑이 얘가 악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얘는 선의야.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소송하면서, 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디에 신청한다고? 가처분을? 예, 법원에 신청하면, 이건 민사법원에 신청하면, 민사법원이 등기소로, 자, 등기과로, 자, 등기과로, 물론 지방 같은 데는 법원에, 그 지방법원에 민사과가 있고 등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촉탁을 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3번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등기소에서는 이 등기부에는 가처분 써 있지만 시험지를 모르나요? 가처분 등기라고 나와요. 가처분 등기. 법원에 신청하는 건 가처분 신청이고 등기부에 기재한 촉탁 등기, 가처분 등기예요. 그러면 촉탁 등기가 됐는데 가처분 이후에 부동산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왜? 등기관은 이게 소송 중인데 누가 승소할지 몰라. 얘가 승소하면 소유권 취득이 돼. 얘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 등기관은 그런 심사를 안 해요. 형식적 심사니까. 그러면
만약에 갑이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자, 등기법에서는 원고란 말을 잘안 써요. 민사소송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신청, 승소해서 단독으로. 이 갑이 뭐라고? 갑이 단독 신청으로. 자, 이렇게 단독 신청으로. 자, 무슨 등기하고 이의 이전 등기하고 판결받았죠? 가처분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 거예요.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는 단독, 가처분 등기 이후의 권리 말소는 단독, 가처분 이후, 그 지문이 중에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 가처분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실효된 효력이 없어진 왜? 아, 소송이 끝났으니까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뭐예요? 자, 이 지금 뭐예요? 승소해갖고 이 등기가 없어지면 얘는 얘한테 샀으니까 가처분 이후의 권리죠? 필요 없이 실효가 돼버리지. 다 뭐로 한다는 게 단독.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는 이후의 권리 말소는 단독이야. 물론 그러면 이게 다 치유하죠. 다 말소시키면 이등기는 등기가 아니고 뭐 한다는 게 직권말소한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 그건 직권말소 맨 밑에 촉탁 바로 위에 있죠.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뭐예요? 그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등기 직권으로 그 가처분에 그 해당 그 가처분 이 가처분 등기는 뭐 한다고 직권말소한다 기억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직권말소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물론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인 아닌 건 절대 무효예요, 무조건. 절대 무효니까 직권말소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 처분등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직권말소. 앞에서 봤죠? 수용이한 등기 하게 되면, 자, 뭐 빼놓고는 지역권과 상속등기가 아닌 건다 직권말소하고.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로 이전 등기 마치면, 그 환매특약등기는 도로 샀으니까 필요 없죠? 그걸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겠다는 거죠. 환매권의 행사로 등기하면. 그 다음에 말소등기 시에 이렇게 뭐예요? 여기 지웠나요? 이렇게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자, 제3자, 병이라는 3자,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 첨부하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 그죠? 하여튼 그래서, 말소등기 시에 3자의 승낙서 있으면 직권말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한, 자, 가등기한 본등기만 중간 처분등기 직권말소. 환매권의 시행으로 등기 마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말소. 그죠? 자, 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지 않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똑같이 쓰세요. 독립등기를 한다. 뭐, 무슨 등기를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말소등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예요. 말소등기 뭐라고? 주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어?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